하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이 영상 보신 적 있나요? 생물에게 방을 내어준 중학생 친구를 제가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또 카테고리가 바뀌었어요. 원래는 파충류였는데 이번에는 물고기 쪽으로, 바로 군붕어 쪽으로 바뀌었는데 군붕어가 굉장히 신기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왔는데 들어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접니다. 정구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작년에 보고 올해 또 반가워요. 바로 여기입니까? 오, 우와. 야, 그래도 이번에는 좀 방이 좀 커졌네요. 이사를 하고 나서 방을 내어준 정도는 아니네. 와, 근데 와, 이게 뭐야? 와, 얘 진짜 크다. 여러분, 이거 군붕어 맞나요? 군붕어죠? 네, 군붕어예요. 여기에 색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통 우리가 알던 군붕어는, 오, 얘네도 신기해. 뭐야 배 뭐야. 보통 이런 친구, 이렇게 생긴 친구도 있잖아요. 좀 불구슬맞게 생겨가지고. 근데 이 친구도 제가 알던 군붕어는 아닙니다. 와, 여기 번식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군붕어 치어 친구들이 그나마 좀 커서 이렇게 성장을 했네요. 이야, 대단하다. 역시 인재는 좀 다릅니다. 이 친구는 뭘 해도 잘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바로 이런 친구들입니다. 원래는 군붕어가 제가 아까 사진 보여드린 그런 친구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전 세계적으로 군붕어에 대한 모프라고 하나요? 약간 종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없는 군붕어 친구들도 많지만 오늘 여기 있는 친구들 하나 낱낱이 보여드리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친구는, 여기 있는 수조에 있는 친구들은 혹시 이름이나 뭐 뭐가 있을까요? 전 아예 모르겠네. 얘네는 진주린이라 해가지고. 진주린? 네. 이게 매력인가요? 배가 큰 거? 배가 큰 것 때문에 진주린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자세히 네. 보면은 오돌토돌하게 나있는 도기가 진주 같다 해가지고 진주린이라고. 어? 그 군붕어한테 미안하긴 한데 그 오징어 살집 내가지고 익힌 것 같은데? 미안하다. 오야, 매력이 있어요. 확실히 귀염귀염하고 약간 깨끗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청아한 느낌이 듭니다. 보통 이런 친구들은 얼마 정도씩의 분양이 되나요? 보통 네, 저렴하다 싶으면 4,000원 돼가지고 뭐 전문적으로 수입하신 업체에서 데려오면 5만원까지도 하기도 하죠. 비싸면 10만원 넘어가는. 아, 진주? 아, 진주리는 몇천원부터 네, 10만원대까지. 내가 아는 거 여기 나타났다. 애플스네일이구만. 역시 천재. 근데 여러분들 지금 잘 보면은 약간 그 내 파이어 그 아대 옆에 있는 친구들인데요. 이 친구들은 진주린이랑 확실히 다르게 생겼고 좀 큽니다. 그리고 머리에 약간 혹같이 오돌토돌하게 생겼는데 얘 왜 이렇게 귀여워. 혹시 이 친구는 뭐인가요? 무슨 품종인가요? 얘네가 난주라는 품종이에요. 아, 난주. 어, 들어봤습니다. 얘네가 되게 꼬리가요, 일반 뭐 물고기처럼 이렇게 쫙 펼쳐졌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살짝 등이 이렇게 꼬리 쪽이 굽어 있으면서 좀 약간 뭐래 되죠? 뭉툭한 느낌이 많이 드는 체형인데요. 근데 여기에 있는 친구도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 번식, 혹시 얘네 엄마 아빠가 누구예요? 얘네 엄마 아빠가 여기 보이는 이 친구들이랑. 아, 이 친구예요? 네. 아빠가 여기. 아, 얘가 아빠예요? 네. 근데 얘네 엄청 고가처럼 보이는데? 얘네는 가격대가 좀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번식하셨으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얘네 두 마리에 60만원에 입양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고등학생 친구 치고는 60만원이면 상당한 고가인데도, 와, 이렇게 약간 취미생활로 이만한 규모로 이렇게 해서 번식까지 해서 이 친구들 나중에 분양 예정이라고 하는데, 혹시 나중에 이 친구들 분양하시면은 이 친구들 얼마씩에 분양하실 거예요? 15,000원에서 좀 그렇다 하는 애들은 8,000원 정도 생각하고 어? 있어요. 그래요? 엄마가 비싼 아이인데요? 네. 아,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있는데요. 어, 맞네, 이것저것. 와우, 얘네 그럼 뭐예요? 얘네는 알비노 플레드 구피라 해가지고. 아, 구피예요? 네. 아, 나 또 군붕어 아기들 번식한 줄 알았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10마리, 20마리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많습니다. 근데 구피도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다양한 모프의 친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구피천에서 잡은 친구들은 막 이것저것 많이 섞여 있었고, 구피들도 막 혈통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같은 색깔끼리 넣으면
이제 고정적으로 그 색깔만 나오는 뭐 그런 품종이기도 합니다. 신기하게 이거 그건가요? 먹이 하시는 건가요? 네, 이게 브라인 주진품 해가지고 물고기처들 많이 주는 거. 아, 보통 이거를 여러분들 보글보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브라인 시림프를 끓인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끓인 다음에 깨끗하게 걸러내서 여기 있는 뭐 구피들이나 여기 있는 구피 아기들이나 여기 있는 우리 난주 애기들한테 먹이는 건데, 오, 여기 베타까지도 있었네. 오, 진짜 많네, 다양하게. 보면은 여기 친구가 항상 하는 게 이제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용품들을 구비하고 심지어 여기 뭐 비타민제라든지, 야, 약도 진짜 다양하게 구비해 놓고 전문적으로 키우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야, 이거 와, 이거 비싼 건데 또 저거. 그리고 천일염. 천일염은 보통 이제 물고기들 가끔 컨디션 조절할 때 물에 넣어주기도 하는데, 또 이거 다 썼네요. 아, 그거 다 쓴 게 아니라 없는데요? 양이 너무 적어가지고. 네, 이렇게 다 쓰는데 이거 바꿨어요. 아, 요거예요? 네. 아, 여기 있네. 뭐야, 김장한 것도 아니고. 이거 갑자기 왜 챙기시죠? 밖에 애들 또 마셔. 밖에 또 있어요?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와, 뭐야, 얘는 붕붕 떠다니는데요? 얘 금붕어가 개량을 하도 많이 되다 보니까 좀 그 개체들 중에 자주 보이는 건데, 불의 병이라 해가지고 불의 위치가 잘못되거나 그럼 이렇게 떠버려가지고. 아, 불의 위치가 잘못되면은 이렇게 기울어서 뜨는 거예요? 네, 잘못되거나 아니면 여러가지 불의가 어떻게 되면은 이렇게 떠가지고. 네, 불의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보통 물고기나 이런 친구들이 잠수를 하거나 붕떠거나 할 때 그거를 조절해주는 기관입니다. 그 기간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 저렇게 붕붕 뜨기도 하고. 네, 보통은 붕붕 떠요, 가라앉는 거보단. 물 뭐야 이거? 왜 초록 색깔이에요? 이거는 청수라고 해가지고 금붕어들한테 되게 안정감을 주고 또 발색에 강화되게 해주는 좋은 물인데, 온도가 너무 높으면은 아무래도 이끼 같은 걸로 이루어진 물이다 보니까 금붕어들 호흡에 방해돼가지고 20도 이상 안 올라갈 때 주로 사용해요. 아, 저온으로 했을 때 이 청수를 사용하는구나. 네. 아, 이렇게도 키우는구나. 우와, 얘 검은네. 검은 금붕어. 와, 얘네들은 혹시 분양가가 만약에 한 달에 얼마 정도씩 하나요, 보통?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은 이거들은 보통 한 25,000에서 30,000원 선으로 분양되고. 아, 멋있고 큰 아이들은 또 몇십만 원대 또는 몇백만 원대까지 올라가요. 아, 그렇구나. 와, 오늘 진짜 금붕어 신기한 거 엄청 많이 봅니다. 들어가, 미안, 나 때문에. 이거 맛있겠다. 아, 아닙니다. 그냥 한 소리예요. 아, 맛있겠다. 한 번만 더 보러 오지. 이거 맛있겠다. 아, 아닙니다. 오. 근데 진짜 계란을 먹는구나. 오, 뭐야. 아, 이것저것 넣는구나. 섞어. 넣어. 닫아. 켜. 저것도 켜. 이것 다시 켜. 오케이. 군붕어. 계란찜. 잘, 잠 부스럭이 떨어지는 거 막 먹어요. 이야, 귀여워. 오, 아가들 점점 몰려드네요. 오, 야, 반응 너무 좋은데? 그리고 브라인 시림프는, 아, 이렇게 스포이드로. 좋아요. 이번에는 우리 구피 아가들한테. 우르르르르. 와우, 난리 났다. 이거 너무 많다. 많은데요? 다 먹어요. 다 먹어요? 네. 사실 브라인 시림프가 여러분들 시몬키 학명으로 알테미아인 거 아시죠? 전에는 저는 다른 종인 줄 알았는데 공부해보니까 같은 종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머리에 이렇게 좀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네. 그거 혹시 뭐예요, 이게? 이거는 육혹이라고 해가지고. 네. 지방이라 했나? 지방이 이렇게 올라온 걸 말하는데, 이게 많을수록 좋은 금붕어라고. 어쨌든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다양한 군붕어들이 많이 관상용으로 사육이 되고 있다라는 점 알았으면 좋겠고요. 이 친구들은 수조 크기에 따라서 지금은 이 정도 크기이지만 나중 되면 훨씬 더 많이 커진다는 사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했는데,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친구들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물론 이 친구도 대단하다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군붕어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개량종들이 많은 분들이 사육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 친구들이 현재는 이 정도 수조에서 크면은 좀 작게 자란다고 하지만
큰 수조에 기를수록 이 친구들이 여기에서도 2배, 3배, 5배까지 엄청나게 커진다는 사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더 큰 금붕어들이 있거나 신기한 친구들이 있으면 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금붕어예요.